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포도즙 한번 짜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100% 포도주스를 만들어주고 싶으실 때요. 전 지금 포도 두 송이고요. 포도주스는 오래 보관이 안 돼. 그래서 많이 하실 순 없고요. 냉동시키지 않는 이상은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해서 아이에게 먹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포도를 먼저 제가 짰거든요. 두 송이입니다. 한 번만 헹궈줄게요. 바구니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헹궈주면 요것도 요 꼭지 부분에 닿여있던 그 이물질도 이렇게 헹궈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주물러서 터져주겠습니다. 압력밥솥 있으면 압력밥솥 하시면 되는데요. 압력밥솥이 없거나 사용하시기 겁나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안 부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국물만 조금 나올 정도로만 부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이 조금 생겨져 있기 때문에 불을 세게 해놓으셔도 타지 않거든요. 그러면 뚜껑을 좀 열어놓고 강불로 해두겠습니다. 끓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을 낮출게요. 끓기 시작하면은요, 불을 제일 약하게 낮춰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뚜껑을요, 살짝 제껴서 놔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냄비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뚜껑을 밀어놓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끓어서 넘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은 제일 낮춰주시고 지금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한번 수저로 눌러보시면 포도알이 완전히 다 뭉개지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포도즙을 한번 짜보는데요. 이때 받칠 그릇과 이렇게 바구니에다가요. 이렇게 하얀 면보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종이 타월입니다. 종이로 만든 행주. 이거는 한번 쓰고 버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면보 같은 거는 물이 배이니까 또 삶든지 좀 번거롭거든요. 이거는요, 뜨거우니까 지금 손대지 마시고요. 이대로 걸러주시면 돼요. 이게 포도알이 뭉글거려서 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요. 양이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볼 같은 걸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서 무게를 줍니다. 한참 놔둬요. 저는 한 2시간 정도 놔두거든요. 뭐 저절로 빠질 때까지. 식어가면서 짜지도록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놔둔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조금 남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다 식었기 때문에 장갑 끼고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면 돼요. 이걸 계속 이렇게 꾹 눌러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바쁘시면 이렇게 꾹꾹 눌러서 좀 짜주겠습니다. 이만큼 나왔거든요. 포도 두 송이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또 요거는 조금 더 짜주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더 짜서 이건 엄마가 마시면 되거든요. 병은요, 이렇게 이런 병, 유리병이나 이런 거를요, 작은 병에다가 여러 병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요, 한 일주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씩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자주 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많이 해 드시게 되면은 그거는 냉동실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병은 끓는 물에 한번 소독했다 해도요, 이게 오래 보관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이렇게 당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돼요. 이렇게 냉장고 시원하게 해뒀다가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 100% 포도주스입니다. 이거는 꼭 시원하게 해야 맛있고요. 아기들이나 유아들 있죠. 아기들이나 유아들은 이게 너무 신맛도 너무 강하고 물하고 이렇게 반반 섞어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주면 너무 맛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수랑 이렇게 섞어서 먹이면 되고요. 포도주스 만들어봤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